바로 체질 때문이다. 조용하게 자기 몫을 해내는 소음인 체질의 안정환, 안정감 있고 실수가 적은 태음인 체질의 박지성, 활동적으로 단 1초의 느슨함도 없었던 소양인 체질의 이천수, 그리고 태극전사에는 없지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했던 나폴레옹이 바로 태양인 체질이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닮았네. 그렇다. 원래 동물이든 사람이든 부모의 유전자를 타고나는 법이지만 체질은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어느 한쪽을 그대로 담는다고는 할 수 없다는데. 대발견 IQ에서 직접 확인 들어왔다. 전문가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찾았는데, 아유 그냥 이놈의 인기 싫을 줄 몰라. IQ맨과 전문가가 검사를 시작했다. 자, 줄을 서시오, 줄을. 궁금해도 좀 참아. 먼저 맥을 짚으면서 생활습관 문진을 한 후, 최신식 음성인식기로 체질을 구별했다. 체질 검사 결과, 아이들 중에 내성적인 성격의 소음인, 활발한 성격의 소양인, 의젓한 성격의 태음인, 그리고 여기서도 물음표의 주인공은 없었는데. 그렇다. 태양인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학교에는 없었는데. 정말 없나요? 태양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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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태양인은 인구 만 명당 10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다. 먼저 소음인 아이의 특징을 보면 사내 녀석이 곱디고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수줍어하는 모습이라니. 맑은 공기를 마시고 왔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수줍음이 많은 게 소음인의 특징. 하지만 몸으로 보여주는 것만큼은 날렵함이 있다. 제주예요. 네, 태풍이었는데. 축구도 잘할 거고 오래 달리기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 실제로 이 아이는 반대표 달리기 선수였고 아이들 중에 눈에 띄게 빨리 달렸다. 그렇다면 소양이님, 이 아이는 어떨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조심해야 돼야 하지. 하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해요. 맥을 짚는 동안에도 웃음이 실실 흘러나오는 활발함을 보였고, 좀 더 치밀해지고 알았지? 생각을 한 번 더. 견눈 질러 친구들에게 신경을 쓰기도 했고, 여자애들이 율동하는 시간 대부분의 남자애들은 가만히 지켜봤다. 하지만 소양이 나이 재밌다. 아주 신났다. 신났어. 다른 체질에서 살이 잘 찌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잘 해야 돼.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욕심 좀 줄여. 알았지? 음성부터 굵직한 태음인인 이 아이는 원만한 성격이 장점이다. 친구들이 고릴라라고 별명을 부르며 장난쳐도 아이는 씩 웃으며 느긋하다. 글씨를 보면 체질이 보인다는데. 야,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그만 그만. 아이들에게 팔방미인을 한자로 써보라는 과제를 주었더니 소양인 아이 시작하자마자 끝났다. 고민 없이 빨리 끝내는 게 소양인의 특징이다. 요것 봐라. 너는 누구냐? 매직펜을 붓글씨처럼 정성들여 쓰는 이 아이. 그래요. 나 소음인이에요. 소음인. 한 획을 그을 때마다 시작점을 찍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지만 대신 이런 꼼꼼함이 소음인 아이들의 장점이다. 보기에도 넉넉한 태음인 아이는 어떨까? 일단 글씨 크기가 소음인이나 소양인 아이보다 크고 시원시원하게 힘있게 쓴다. 이게 바로 태음인의 매력인데. 그렇다면 느긋한 성격으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태음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건강차는 무엇일까? 1번 호미자차, 2번 솔잎차, 3번 부기자차, 4번 황기인삼차. 자, 태음인 체질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한 체질이라고 합니다. 특징을 보면 살집이 좀 있고 여유가 좀 있고 좀 듬직하죠? 근데 체질적으로는 땀을 좀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건강 음료 어떤 것이 좋을지 골라주시기 좋은 바랍니다. 겁니까? 네, 네, 좋은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양한 답이 나오네요. 자, 오영수 씨가 황기 인삼차, 표영호 씨가 구기자차, 그리고 박스름 씨와 강성범 씨가 오미자차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아, 제가 원래 이렇게 몸이 좀 찬 편이라서 좀 몸을 덥게 하는 뭐 솔잎차, 구기자차가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황기 인삼차도 좀 몸에 열을 내게 하는 그런 차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황기 자체는 땀 많이 나는 사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맞아요. 또 인삼이 들어가서 이게 조금 맞아요. 걱정이긴 한데 일단 태음인이 열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땀이 것을 많이 흘리니까요. 그러니까, 네, 여름에 갈증 많이 느낄 때 오미자차가 좋다고. 오미자차 좋다 그래요? 강성범 씨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황기 인삼차는 인삼이 들어가서 아닌 것 같고. 네.
태음이 약간 이렇게 몸집이 있는 분이라면서요? 예? 솔잎은 너무 가늘으니까. 가늘어서 망하지. 원래 음식하고, 음식을 먹는 개체하고, 형태나 이런 게 비슷할수록 좋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아까 제 태음이라고 하신 분 있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미자는 구기자인데, 네, 네. 그 중에 하나서 이제 오미자로 했어요. 오미자, 구기자보다는 네. 오미자가 좋을 것이다. 네. 자, 평화 씨는 구기자차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뭐, 오미자차나 솔잎차나 물론 몸에 좋죠. 그냥 맹물보단 나아요. 근데 황기인삼차는 일단 인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오히려 안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가 땀이 좀 있고 열이 많은데 저 못 먹게 해요. 오히려 구기자차는 비싸서 못 먹게 하는 건 아니죠? 어, 맞아요. 구기자차는 왠지 약간 저 태음이는 약간 살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뭔가 약간. 이렇게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구겨주는. 예. 네. 네, 뭐 구겨져서 구기자차는 아닙니다만. 네. 구겨주는 느낌이 그냥 왠지. 느낌상 알겠습니다. 아, 더 맨 담아 섭외한 것 같아요. 구겨봐, 정답을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발견 아이 큐! 그렇다면 느긋한 성격으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태음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건강차는 무엇일까? 정답은 1번 오미자차. 오미자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신맛은 땀샘이 확장되는 걸 막아주니까 태음인 아이들에게는 딱이다. 오미자차를 아이들이 먹을 때는 맛나게 우려내는 방법이 있는데 찬물에 잠깐 우려내야 떫은 맛이 사라진다. 이렇게 우린 오미자를 체에 걸러 물만 쭉 빼주고 꿀에 재워둔 앵두, 두세 알을 띄우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이다. 태음이는 성격이 느긋하면서 특히 더운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강하고 완충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미자입니다. 솔잎차는 태양인에게 좋은데 태양인의 경우에는 원래 기가 위로 오르기 쉽고 특히 여름에 더울 때는 기가 위로 더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르는 기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솔잎차가 좋습니다. 구기자차는 소양인에게 좋은데 원래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아서 이렇게 더운 날 더 힘들어합니다. 이런 경우에 구기자차를 먹게 되면은 이 더위 먹은 것을 빨리 해소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구기자차는 소양인에게 좋고요. 황기인삼차는 소음인에게 좋은데요. 원래 소음인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꼼꼼하면서 몸이 원래 냉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덥더라도 오히려 더위는 덜 탈 수 있지만 땀을 흘리게 되면은 기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때 이런 인삼 황기차를 드시게 되면은 이 떨어진 기를 보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인에게는 황기인삼차가 좋습니다. 네, 정답은 1번 오미자차였습니다. 박수림 씨, 감사합니다. 오, 뭐 잘하고 계십니다. 네. 커플로 오늘 한번 또 잘해봅시다. 네. 아, 오케이.